하나님과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실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구상을 주시고 성령님은 감동 감화를 일으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때로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쓰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을 쓰고 역사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을 쓰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힘이 옵니다. 용기도 생기고 희망이 솟아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함께 행해 주십니다. 설렁설렁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행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니 매일 구원의 삶, 곧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과거 역사도 중요하고 또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바로 지금 우리와 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지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